주경 야동. 자, 먼저 그 다음에 압력은 봤어. 그럼 우리 힘의 단위 뭐라고 그랬죠? 킬로그램 포스. 부호는 F. 그치? 중량 단위 뭐라고 그랬어요? 킬로그램 포스. 부호는 G. W. 무게 역시 G 혹은 W. 이 무대로 줍니다. 자, 그랬더니 압력은 부호 뭐였어요? P. 단위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이승이다. 나중에 이게 문제 풀 때 엄청나게 강력해요. 일 에너지 뭐 이런 거 나오면 단위가 어떻게 돼? 복잡해. 이게 정리 딱 해놓는 거야. 외우기가 정말 쉽지. 그럼 뭐 한 서너 개는 그냥 공짜로 맞는 거야. 문제만 잘 읽으면 답이 나와. 그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자, 이제 온도 보자. 자, 온도는 부호를 대문자 T로 씁니다. 그럼 우리 힘은 F. 중량 W 혹은 G. 전부 대문자예요. 압력도 P. 온도는 T 하고 쓰는데, 우리 소문자로 쓰는 경우 있어. 대문자로 쓰면 도씨입니다. 섭씨온도. 섭씨온도. 그러면 섭씨온도 하니까 물이 어느 온도, 우리 몇 도? 어느 온도, 어느 점이라고 그러지. 어느 점, 어느 온도. 요거 0도씨죠. 0도씨. 물이 끓는 온도, 끓는 온도. 얘는 몇 도씨? 끓는 점. 얘는 100도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점을 0도씨, 끓는 점을 100도씨에서 몇 등분한 거야? 100등분한 거지. 그렇죠? 100등분한 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셀시우스다 해가지고 섭씨온도라고 합니다. 섭씨온도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섭씨온도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상한 기계가 하나 들어온 거야. 이제는 가스 쪽에 종사하니까 그거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상한 기계가 들어옵니다 하고 나오는 거야. 압력도 이상한 단위 나와요. 자동차에 가스 압력하면 뒤에 나오는 거고, 자동차에 우리는 25 압력을 누자 하고 나온 거야. 그럼 25 단위 뭐야? 25원? 아니지. 25톤? 아니죠. 그럼 PSI라고 그래. 푸시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 단위 모릅니다. 그러면 압력 모르는 거예요. 압력 모르는 거야. 그럼 얼마 놉니까? 남이 하는 대로 배우는 수밖에 없죠. 그건 나중에 압력 단위를, 그래서 나중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온도, 섭씨온도, 거기 셀시우스에서 도씨, 물이 어느 점? 0도씨, 물이 끓는 점? 100도씨로 해서 100등분. 자, 화씨온도가 나와. 화씨온도. 자, 화씨온도는 요거 어느 점을 32도 F로 놨어. 32도 F. 끓는 점을 몇 도로 놨습니까? 이게 몇 등분 했습니까? 180등분 한 거예요. 자, 이게 몇 등분 했습니까? 180등분 했어. 그럼 32도에서 180도 하면 얼마? 212도 F가 되는 거지. 212도 F다. 자, 이렇게 해놓고 화씨온도다 하고 나온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든 게 몇 세기였습니까? 17세기, 1700년대는 유럽이죠, 유럽. 유럽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섭씨온도 쓰고 화씨온도 쓴 거예요. 그럼 섭씨온도 쓰고 화씨온도 썼는데 이게 1800년대 아시아로 들어온 거예요. 학문은 유럽이 먼저, 원래는 아시아가 먼저 발달을 했죠. 한 12세기, 13세기. 그러다가 유럽이 이거를 흡수한 거야. 그럼 우리 이쪽 아시아 계통이 훨씬 먼저 발달했는데, 근데 왜 늦었습니까? 하면 유럽은 기록의 나라예요. 유럽은 기록입니다. 아시아는
요거는 뭐야? 기록은 대충 만들어 놓고 자세한 것들은 비밀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를 이어서 장자한테만 내려와. 그러다 이 장자가 길에서 뻑 하고 죽었어. 그럼 사장이 끝난 거지. 아시아는 이런 게 많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엄청 심했습니다. 유럽은 기록 문화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 그래서 발달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도 전부 기록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기술 개발 유럽이나 아시아나 누가 뛰어나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는 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못하는 거지. 남이 먼저 탁 해놓으면 어우 저거 내가 생각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자, 이래서 우리는 아시아로 와가지고 쓰는데 유럽에서는 섭씨 온도는 사물에다 쓴 거예요. 사물. 화씨 온도는 사람한테 썼습니다. 사람에 관계된 거는 화씨 온도, 그 다음 돼지 온도는 섭씨 온도, 개 온도, 말 온도, 섭씨 썼어요. 왜? 사람은 신의 창조물이다 해서 따로 쓴 거예요.